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소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는 8월 19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우리 가수 김우중님 소식입니다. 오전 10시인데요. 원래는 제가 우리 김우중 씨 선행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유튜버 몇 분이랑 언론사 몇 분이 또 헛짓거리를 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결국 한명 남은 변호인 김우중 혐의 인정 여부 추모 TV 데일리 이런 기사가 나오자 또 TV 리포트에서 따라섰습니다. 김우중 어쩌다가 호화정관에서 변호사 한명 외로운 법정 싸움 시작. 그러자 스포츠투데이에서 뺑소니 혐의 김우중 남은 변호인은 한 명뿐. 마이데일리에서 외로운 김우중 호화 변호인단 떠나고 한 명만 남았다. 제발 저한테 좀 문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은. 예? 제가 누구냐고요? 지난 5년 동안 김우중 씨에 대한 방송을 하면서 김우중 씨 박사학위를 딸 정도로 김우중 씨 하면 모든 걸다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소속사를 까기 위해서 여러 준비를 하면서 언론사 세 군데 사장님한테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김우중 씨는 변호인 한 명이었습니다. 예? 검찰 직무대 조남관 변호사는 어떻게 됐냐고요? 조남관 변호사는 원래 구속을 안 시키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구속을 안 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불구속이 아니라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사임계를 낸 겁니다. 자기 역할을 다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로 법무법인 현재에서 사임계를 냈습니다. 섭섭하시다고요? 법무법인 현재는 제가 알아보니까요, 집사 변호사 역할을 맡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한 달여 이상을 우리 김호중 씨를 조금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접견실로 불러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또 책을 읽게 해주는 등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 역할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중 씨가 서울구치소 여러 명이 있는 방에 적응을 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 변호사가 사임계를 낸 겁니다. 좀 제대로 알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애초부터 모든 재판은 추형훈 변호사가 진행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의는 이광득과 본부장과 그리고 매니저의 재판을 맡을 변호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린 기사입니다. 그리고 유튜버 분들도 틀렸습니다. 근데 또 많은 아리스 분들이 걱정하실까봐 제가 알려드립니다. 애초부터 법무법인 현재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했습니다. 법무법인 현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선 변호사님은 해임을 당한 거고요. 그리고 검찰 직무대행 조남관 변호사님은 원래 불구속을 시키기로 비싼 돈을 주고 썼는데 불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첫날 제가 방송했던 것처럼 모든 걸 인정했으면은 김호중님은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벌금형으로 끝났을 겁니다. 오늘도 모 경찰 간부랑 제가 통화를 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한테 궁금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했더니 그래도 늦게라도 인정을 해서 잘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판은 이러한 교통사범은 웬만한 일이 안 생기면요, 50일 안에 끝내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8월 19일 재판이 마지막 돼서 선고가 9월에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위험운전 치상, 저는 무혐의로 나올 거로 봅니다. 근데 검찰에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은 아마 한번 정도도 공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추석 전에 김호중님이 집행유예로 나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대로 알면은 걱정거리가 없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 진행합니다. 우리 김호중님, 그때 자숙하고 반성해서 모든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판결로 가기를 바랍니다. 선고가 나면 아마 95% 집행유예가 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문가들 예측입니다. 김호중 모친 사칭으로 오해를 받은 분의 직격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호중 모 사칭, 오해받은 A씨 직격 인터뷰. 엄마라고 우리 애라고 한적 없다.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입니다. 오늘 11시 58분에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12시 6분에 수정이 됐습니다. 최초 보도 이미 삭제됐으나 확인 없는 후속 보도 쏟아져 A씨 법정 대응과 언론 중재위 통해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이 엄마를 사칭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당사자로 지목받은 여성 A씨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 김호중의 첫 재판에 참석했고 이 과정에서 김우중이 엄마를 사칭했다는 언론 보도에 휘말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처음 보도한 매체는 이미 해당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취재 과정과 기사 작성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추가적인 취재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은 후속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A씨는 16일 문화일보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저는 언론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엄마라고 한 적도 없다면서 김호중이 잘못한 것은 맞다고 했으나 우리애라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만 기사를 써주세요라고만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법원을 찾은 김호중의 아버지의 도움 요청을 받고 함께 재판을 참관했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의 엄마라는 오해를 샀고 이후 몇몇 매체들은 확인 과정 없이 A씨를 김호중의 엄마로 보도했다가 김호중의 모친은 법원에 오지 않았다는 소속사의 확인 직후 김호중 엄마 사칭녀 지칭했다. A씨는 저는 김호중의 아버지와 두 번 통화한 사람에 불과하다. 화가 나신 아버지의 말씀을 다 들려드렸다면서 법원 청경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가 가족 속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을 뿐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들어가자고 하셨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기사가 200개 넘게 송출이 됐고요. 지금 많이 지워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편과 공중파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방송이 됐습니다. 그만큼 화가 많이 나셨을 거고 아마 두려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재판장에 30명의 사람과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재판장에 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아리스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맞냐라는 항의 전화와 문의 전화도 많이 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왜 어머니인데 나한테 속였냐라고 제가 따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우시면서 교수님 저는 절대 김호중 씨 어머니가 아닙니다. 오해하셨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소속사에 항의 전화를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 2024년 7월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문화일보 안진용 기자님 같은 분이 나서서 정정 보도를 바로 잡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감사할 뿐입니다. 김호중 측 관계자도 A씨가 김호중의 엄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 당일 김호중 측은 문화일보와 나눈 전화통화에서 아버지랑 같이 온 여성인데 정확히는 모르겠다면서도 아버지가 현장에서 엄마가 아니다라는 것은 얘기를 명확하게 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사실 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보도가 이어지면서 A씨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씨는 10일 이후 제가 국민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 그날부터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잘 못 먹고 있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와 매체들에 대해 법정 대응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네, 다시 한번 오해받은 그 여성분, 이제라도 진실된 보도가 나가서 다행입니다. 다시 한번 응원드리면서 그때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실입니다. 미친 방송사들입니다. 이런 방송 나가면은 안 됩니다. 확인 보도 후에, 아니 전화 한 통 후에 연락하면, 몇 군데 연락하면은 이분과 통화할 수 있습니다.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언론 현실입니다. 가족분들이 계시냐라는 관계자의 말에 김호중 씨의 아버지와 또 다른 중년 여성이 함께 손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후 이 여성은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자신을 김호중 씨의 어머니로, 이 여성분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기자들이랑 같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 있었고 우리 여자 기자분들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시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1m도 안 떨어졌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좀 써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리고 법원 관계자가 청원 경찰이 가족들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들어가는데 그 여성분이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여성분은 아버님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히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은 아버님 팔뚝을 이렇게 잡고 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광득과 본부장 그리고 매니저의 가족으로 보이는 또 다른 가족이 한 5명, 6명이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이 된 김호중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있던 날입니다. 바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어제 현장에는 이진호 기자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이진호 유튜버는 오지도 않고 기사를 보고 정리를 했습니다. 마치 자기가 다 본 것처럼요. 이진호 씨, 그리고 여기 서울지검 아니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이야. 이진호 씨는 이런 걸 굉장히 자주 실수를 보입니다. 보기보다 그렇게 디테일하고 스마트한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이진호, 내가 다시 서부지검에 고소해 줄 거니까 기다려. 첫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 사안이 우리 사회에 있어서 엄청난 파장이 일었던 사안이라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이날 현장에는 김호중 씨의 팬클럽인 아리스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취재진들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김호중 씨의 재판정 자체가 다수의 인원을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총 좌석은 17석이 아닙니다.
오늘 총 자석은요, 33석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으로부터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자, 오늘 기자 4분이 들어갔습니다. 뭐 한 기자분이 한 10몇 명 정도 왔고요. 팬들은 한 30명 정도 왔습니다. 그런데 채널A 형사사팀에서 17좌석밖에 없었는데 기자가 4석을 앉고 13석을 팬들이 앉았다고 하는데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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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 좀 하자 인간들아.